안녕하세요. 더 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도형 그리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누워 있는 원기둥을 그려볼 건데요. 온전한 원기둥의 형태는 아니고 사선으로 잘려 있는 원기둥의 형태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기둥의 기본 틀을 살짝 잡아줘야겠죠?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원기둥을 진행을 해줄지 큰 틀을 가볍게 잡아주는 거예요. 대략적인 원기둥의 넓이를 잡아주었고요. 사선으로 잘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원의 좌우 대칭의 형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보다 위쪽이 더 짧은 형태의 원기둥 틀을 그려볼게요. 타원을 옆으로 살짝 눕혀서 축을 잡아주시고요. 축에 맞춰서 타원을 돌려줘야겠죠. 자, 구나 원기둥의 형태를 그리실 때 타원의 형태 스케치는 한 번에 정확한 타원의 형태를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연한 형태선을 여러 번 그어주면서 정확한 형태의 위치를 조금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형태를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형태 안에서 정확한 형태의 스케치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타원의 형태를 천천히 다듬어 주시면서 형태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좌우의 넓이 그리고 대칭을 확인하면서 스케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형태 스케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그려주시되 형태의 스케치 선이 너무 진하지는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림자의 위치도 가볍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이 정도 위치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감을 진행을 할 건데요. 색감은 가장 진한 어둠의 면적부터 진행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자, 어둠의 흐름을 정확하게 강조시켜 주시면서 색감의 톤을 부드럽게 쌓아주세요. 자, 소묘를 연습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기본 도형의 표현을 통해서 정확한 형태의 연습, 그리고 색감 표현에 필요한 이러한 선 연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간단한 기본 도형에 대한 표현을 쉽고 간결하게 표현해내기가 어렵다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복잡한 개체의 표현이 당연히 진행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러한 기본 도형의 표현이 어렵지 않게 정확하게 그려질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이고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면서 진행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톤의 변화 없이 가장 연한 톤을 이용해서 기본 어둠의 색감을 한번 잡아줬어요. 자, 원기둥의 위쪽과 아래쪽에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색감의 톤이 조금 강조가 돼야겠죠. 일단 아래쪽의 색감부터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긴 직선을 이용해서 원기둥의 아래쪽에 생기는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표현해 주세요. 자,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원기둥의 윗부분에도 가볍게 색감을 잡아주고요. 자, 이제 물체 어둠 면적의 포인트 색감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앞쪽에 어둠이 시작되는 단면의 시작점에서부터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앞쪽 부분을 강조시켜 줄 거고요.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표현이에요. 위쪽에서 강조를 해주고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색감을 풀면서 명암의 흐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경계 부분에 색감이 넘어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색감을 풀어주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쌓아주다 보면 아무래도 선에 매치는 색감의 표현들이 나오기가 쉬워요. 이러한 매치는 선의 색감 표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선의 움직임에서 선의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시면서 매치는 선의 색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선의 양끝을 가볍게 들어주듯이 부드러운 선의 표현을 해주셔야 색감의 표현이 밀도 있으면서 매끄럽게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 채널에 보시면 선 연습과 색 표현에 관한 기초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소묘 표현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어둠의 단면, 가장 기본적인 색감을 진행을 시켜주었고요. 자, 이제 그림자의 표현들도 조금 강하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누워있는 원기둥의 가장 밑면에 아래쪽에 만나게 되는 어둠의 그림자 표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은 옆면이 곡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밀착되는 부분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그림자의 면적이 조금 보여지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의 어둠 흐름을 조금 더 강조를 시켜 볼까요? 물체와 맞닿는 가장 안쪽 부분의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그림자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원기둥 누워있는 바닥면에 맞닿는 그림자의 표현을 강하게 잡아줬고요. 자, 이제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표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에 강한 톤이 확실히 들어가줘야 물체의 존재감, 입체감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자, 뒤쪽으로 빠지는 그림자의 표현도 색감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와 맞닿는 부분에 그림자 시작점을 조금 더 강하게 잡을 거고요. 뒤쪽으로 멀어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색감은 앞쪽을 강조를 시켜줄 거고요. 앞에서 뒤쪽으로 풀어주고 다시 물체하고 만나는 시작점 안쪽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고 뒤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이 색감의 흐름을 잘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물체 옆면과 그림자의 톤 구분은 그림자의 색감을 확실히 강하게 잡아주면서 색감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경계 부분에서 그림자와 물체를 나누는 경계의 선 느낌이 나오지 않도록 색감과 색감의 차이로 물체의 구분을 진행시켜 주셔야 돼요. 입체적인 그림 표현을 위해서는 경계 부분을 선으로 따는 듯한 스케치 표현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형태의 구분은 색감의 차이를 이용해서만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입체 표현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지금 과정까지는 모두 2B 연필만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줬는데요. 어둠의 포인트 부분은 사비를 이용해서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색감의 톤 분배를 위해서는 연필의 사용을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강한 표현에서는 사비 연필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밝은 톤의 표현이 어두워지는 분들에게는 밝음의 표현에서는 2B 연필을 사용해 주시면 보다 밝음을 유지해 주기가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에 색감을 강하게 올려주고 있어요. 2B 연필보다는 4B 연필의 색감이 조금 더 무르기 때문에 색감의 톤이
훨씬 부드럽게 잘 쌓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EB보다 가루가 더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색감이 뭉개진다든지 얼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진한 연필심을 사용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림자의 시작점도 강하게 강조를 했고요. 뒷부분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톤 표현을 만들어줬어요. 자, 다시 물체 단면 어둠의 시작점도 색감을 조금만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림자의 색감보다는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서 색감을 보다 밀도 있게 부드러운 색감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단면의 어둠의 그라데이션 표현도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줬으니까요. 크게 돌아가는 원기둥의 옆면의 곡선 그라데이션 표현도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아래쪽에서는 단면의 형태보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원기둥의 옆면의 색감을 조금 더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안쪽에 어둠 톤을 조금 강조를 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둠과 그림자의 표현에서도 굉장히 밀도 있는 색감 표현을 진행해 줬듯이 밝음과 중간 톤에서도 밀도의 표현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아래쪽 어둠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색감의 톤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색감의 톤은 연하게 풀어지지만 선의 촘촘함은 밀도 있게 유지를 시켜주시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쌓아 나갈 거예요. 자, 원기둥의 가장 끝부분의 형태 부분도 정확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선을 조절을 해주시면서 색감의 표현을 연결을 시켜보고 있어요. 자, 원기둥의 끝부분에서는 형태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원기둥의 형태 방향에 맞춰서 선을 다듬어 주시면 좋겠죠. 자, 아래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어둠의 표현을 잡아줬고요. 위쪽으로 넘어가는 색감도 조금만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은 아래쪽보다는 색감을 연하게 잡아주는 게 빛의 느낌을 전달하는 데더 효과적이겠죠. 자, 윗면은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지지는 않도록 색감을 촘촘하게 쌓아서 톤을 조금만 강조를 할게요. 자,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연필에서 힘을 최대한 빼주시면서 선의 촘촘함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밝음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게끔 그라데이션의 표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간단한 기본 도형의 응용 표현을 진행을 해봤어요. 자, 형태, 기본적인 형태의 연습, 그리고 선 연습을 통한 자연스러운 색감의 그라데이션 표현 연습하기에는 기본 도형만한 게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도형들을 너무 쉬운 과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쉬운 과정을 통해서 기본기를 보다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진행을 할때 사용한 연필은 EB 연필과 4B 연필 두 가지 연필의 종류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의 표현에서는 4B 연필을 살짝 사용을 해봤어요. 색감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양한 연필심을 이용해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